백남봉도 창과 사투리 공연으로 데뷔를 합니다. 아이고 원성님, 해눈 솟았네 지는 디피리만 불고 있겠소. 아이고 남봉아, 그돈 소지 행렬을 말으라. 해가 진들어 또며 달이 진들어 떨손가. 아, 그죠. 이 세상 가치가 저 엉클어져가지고 한 세상 다른 게지. 무어. 힘들어서 못 당했네. 아직도 정력은 있습니다. 아, 이쪽에 계시는 공처님, 그 당신을 태워주신 주인님 그 성질이 어떻습니까? 아이가 성질 참 급하네, 참말로. 담배를 피면 여기 정적이 되는 게 아이가 말이죠. 이걸 말 여기다 딱 껴가지고 말이 빙글빙글 돌리지. 두 사람이 막강한 것은 사투리 구사입니다. 팔도 사투리 구사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백남봉 씨의 그 토속적 사투리가 조금 더 나았다고 보고요. 그러나 그 사투리를 응용하는 능력은 또 그 시조를 사투리로 한다거나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노래 또는 뭐 사투리 같은 걸 응용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서는 오히려 남보은 씨가 또 나았고요. 둘은 서로 자극하고 배려하며 경쟁했고 그렇게 한국적 원맨쇼의 전성기를 꽃피웠습니다.